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미 드러난 무수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무리한 입법 아닙니까? 국민반대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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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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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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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두려워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비록 구호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임기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과정을 거치고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이를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사태에 있어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미 드러난 무수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무리한 입법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을 설득하면서 또 모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이 법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정체입니다.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사죄하면 될 일이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자신들이 범죄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고 벌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검수완박법을 왜 임기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법이 통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임기 말까지 부진군골 속에서 눈과 귀를 가른 채 오로지 자신들이 참모인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